네, 이번 주는 6단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부 잘 하셨어요? 네. 간단하게 요점을 살펴보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자비 감사합니다.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운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6단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과에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6단원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를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사람들을 그걸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슈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럴 때그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인데 그래서 거기서 말인데요. 그래서 잘 아는데 문제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라고 물으면 그들은 당연히 사랑한다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서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동일하게 그 구절을 외우고 그 구절을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말씀을 잘 알았고 또 그래서 본인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진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성도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성도들은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나오고 또 십일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답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 예를 들면 뭐 30%만이라도 아니 10%만이라도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지금 처해 있는 거와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여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은 인격체신데 그 인격체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한 성도가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또 정해진 어떤 관습을 따라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가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억압이 많고 개인의 삶에도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분을 향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내 존재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이런 것에 익숙한데, 하나님이 인격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삶이 전혀 안돼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같은 이해거든요. 같은 이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인 사랑의 관계죠. 사실 하나님의 우리 구세주요 주님으로 우리가 모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세주면 당연히 그말 속에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주님이란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은 유일한이란 말이죠. 제가 여기 이제 한 예를 들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주라는 단어는 2인칭 단수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건방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주님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란 단어가 아니라 2인칭 단수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에게 집에 가면 이런 게 많이 붙여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힘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는 다 아멘하죠. 당연히 하나님 힘이라고 믿죠.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려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유일한.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 처음 교회 개척할 때인데, 그때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시장 가는데, 시장도 가까운데 이렇게 보다는 싸게 사야 되니까 그 가락시장에서 교회가 얼마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직접 가는 버스도 없으니까 걸어서 한세 정거장 걸어가야 되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뭐 싸게도 살수 있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배추 이렇게 뭐 껍데기 같은 거 버렸는데 쓸만한데 그런 거 주워 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니까 우리 다섯 식구에 그래서 최소한 몇만 원은 있어야 기본적인 거는 사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 번은 이제 시장 가는 날인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주님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도 근본적으로 돌이킴이 뭐였냐면,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가장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줄기차게 구했지만, 이제 다음 7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완전히 소홀히 한이 부분이 이제 선명히 보여지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개척교회 가니까 시간도 많이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부지런히 나름대로 섬기긴 했지만, 하루에 세 번씩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렇고, 새벽하고 저녁 되면 매일 두 번씩 기도회가 있었고요. 점심 때도 나와서 이렇게 주님 찾는 거죠.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 이제 찾으면서 기도하는 시점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시장 가는 날인데. 근데 이제 원인은 모르겠는데 힘이 빠져 있더라요. 그날따라 이렇게 자 가라앉아 있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는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그러면서 딱 깨닫게 하신 게, 지금 시장을 가야 되는데 그런 상태인데 1,000원짜리 몇개 어디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빠져 있는.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돈이 힘인 거잖아요. 이걸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보여지니까 선명히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쩌면 돈이 있어도 힘이 생기지도 않고 돈이 없어도 힘이 빠지도 않는 경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기 쉽거든요. 언제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그것이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뭐 등등 통장이든지. 근데 이제 그게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우리가 힘이 빠진다면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닌 거죠. 그게 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려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그 말은, 사울이 온 나라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주변의 몇몇의 그 당시 불황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따르는 부하들, 그런데 그들이 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천천만만일 때에도 하나님만 그의 힘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분이 그의 산성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동일한 내용들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산, 하나님 우리 산성이고 우리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언제 환경이 잘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것이죠. 그 말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게 필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초성경 공부 우리 1, 2, 3권 나누면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도 뭐한 군데 이렇게 모아져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구원만 하더라도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혹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지위와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주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이론적인 지식만까지 되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토대에서 성령께서 마음 열어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삶에서 뭐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설수 있는 등등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이제 하나님 알고 그분의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 이제 하나씩 제가 정리해 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이미 다 자세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순종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의 관계를 양방향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성경 구절도 다 찾아보시죠?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자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둘이 분리되지 않도록 밀접하게 관련되는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본질이라고 표현한 이 네 가지예요.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12단원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본질이라 그러면서 네 가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이란 말은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네 개가 각기 네 가지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님 통치권에 순복하는 것과 하나님만 믿음을 의지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잘 표현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는 그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복한다, 혹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에 의미를 올바로 잘 정리해 놓은 부분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만 사랑해야지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 사랑하면 사랑한 게 아니죠. 아, 한 달에 29일은 아내를 사랑하고 한 달 하루만 다른 여자 사랑한다. 그래도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그 많은 제사와 헌신과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려면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려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또한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본질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말씀드린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드는 게 늘 이 부분 나눌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순복하죠. 근데 그 순복이 진정한 순복이 되려면 온전한 순복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되는데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기수 목사님 예를 자주 드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분이 이제 화순에 있을 때 감리교는 3년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개척교회 전사들이 가서 섬기거든요. 특별히 시골 같은데 시골에 처음 갔을 때 3명이 있었다고 그러던가 건물은 한 분이 헌신해서 지어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쉽지 않죠 시골에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컨퍼런스 세미나 참석하면서 하나님 엄청 은혜를 주셔서 이제 주님을 구하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돌이켜진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제가 그 당시부터 이제 알게 돼서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3년 있어야 되니까 3년 목사 안수 받으면 대부분 이제 서울 도시로 떠나거든요. 직계 가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은 3년 있다가 바로 떠나면 너무 속보이니까 4년쯤 있다 떠나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전 때는 이제 자기 계획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만 믿음으로 순종해 살라고 이제 그렇게 주님께 돌이켜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면 3년이 되면 좋은 자리 팍 나면 좋은데, 또 4년쯤 생각했으니까 4년쯤 지나면 좋은 자리 팍 보내주시면 좋은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는 거죠. 아, 여기저기서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분 표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전에는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려고, 주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물으면 그분 표현에 하나님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내려놓고 두 번 내려놓고 시간은 가고 쉽지 않은 거죠. 완전히 시골에서 젊은 나이에. 그럴 때마다 꼭 염장 지르는 일이 생기죠. 한 번은 동기 목회자가 놀러 왔는데 애들이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막 영어로 몇 마디 그러는데 자기 애들은 마당에다 금고 놓고 돌멩이까지 놀다가 손하고 얼굴에 흙먼지만 가득한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쉽지 않죠. 또 이렇게 명절때 같은 거 가면 그분이 또 막내인데 대부분 형제들 다 예수님 믿는데 너 언제까지 시골에 그렇게 있으려고 그러냐, 너 거기서 언제 썩을래 평생,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주님만 의지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러면 알아서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가는데 주님의 움직임은 없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던 차에 대학로에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부목사로 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전화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대학생 전도사 때 서울에서 대학부를 맡았는데 확 부흥했대요. 크게. 그래서 자기는 대학생들의 소명이 있다고 늘 생각해서 늘 대학생 사역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드디어 대학로에 있는 교회에서 대학생 사역을 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노할 게 뻔해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안 묻고 가겠다고 답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갑자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더니 죄송하다고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못 모시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인본적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회개했더니 또 며칠 후에 또 다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닌 게 하나님 인도가 아닌 게 확인되어서 안 가겠다고 내려놓은. 그러면서 한 번은 그 여수 앞바다 쪽에 두 가정인가 세 가정이 있는 섬이 있는데 그 근처에 집회를 갔다 오셨는데 새벽기도 할 땐가 하나님이 거기 가라면 가겠냐 그러시더래요. 근데 예스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면 어딘지 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주님 평생 여기 있을 사람이 있을게요. 근데 지금 평생 있을 사람 말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순종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그거를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이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말해요. 이해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알트 캔들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마지막 단계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세우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걸 포기하셨거든요.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게 하시려고 다 잊어먹게 하셨거든요. 술 맡은 가룟장에게 부탁한 이후에 한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그걸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관련되냐?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돼요.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게 뭐와 관련되냐? 그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과 관련돼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뭐지? 사귐의 본질인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사랑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종교적인 하나님의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점점 그거는 사라져가지만 나름대로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랑하는 거라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성도들보다 몇십 배 사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 전혀 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님께 친밀한 사귐의 본질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 연결돼 있고 이게 하나님을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다 연결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교회 중직들도 예외가 아니고 나름대로 십일조 좀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종교적인 정해진 의식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아, 있죠. 내 얘기는 전체 성도 중에 많지 않다는 거죠. 프로텐츠를 따진다면.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 중에 30%라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상태가 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좀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목회자 중에 30%만이라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날 지방의 노예 총회가 이 상태에 있는 건 불가능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 상태에 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기에 보면 순종이 뗄래야 뗄수 없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런데 그 인애란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그 사랑을 언약적 사랑을 많이 했는데 여기 인애라고 번역한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해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봤듯이 이 인애가 신약에 나오는 그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는 걸 보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에 보면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지? 이웃을 향한 긍휼이 사랑이 같이 가죠. 이 둘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성경 전체. 이렇다. 가장 기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런데 이 인애라는 이 단어를 그 브라운 드라이버 앤 브릭스라는 새 학자가 그 뭐죠? 그러니까 공동 편집한다 그럴까? 편집한 히브리 사전에 보면 그 사전 참 많이 쓰는 유명한 사전 중에 하나거든요. 히브리 사전. 구약 성서 히브리 사전이죠. 거기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그 핵심적인 근거는 뭘 드냐면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불순종이 사술의 죄와 같다. 바로 그 부분을 그 근거로 들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대 사랑하는 게 모든 의식보다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게 호세아 6장 6절에 말하는 건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 전체에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의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구절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게 뭐냐면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선별적인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그것이 순종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란 말이냐?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우리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원하는 부분만 순종하고 원하는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 그것이 선별적인 순종인 거죠.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사울의 예예요. 금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가.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그 당시 다른 사람보다 이 고개에서 이 어깨에서 고개까지만큼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힘이 그 무기잖아요. 거기다가 용모도 수려했다는 얘기는요. 성격 자체가 카리스마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쉬어잡는 성격이 있어요. 힘도 크고 이게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어요.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지? 그 기름 부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예언 행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뭐죠?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나기를 기스의 아들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라고 소문이 날 만큼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강력한 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늘날도 예를 들면 예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보십시오. 그 뒤 줄 쫙 쓸 텐데요.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보십시오. 적지 않은 사람이 그 뒤 줄 쫙 쓸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언에서 어떤 사람 강력한다고 보십시오. 정치인들요 헌금 싸가지고 달려들 겁니다. 영적인 은사도요 강력합니다. 파워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모든 면에서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중심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세우시면서 사람 외모를 취하지만 그 외모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건이 누구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가문이 힘있는 가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정이 아직 수립되지 않을 때에는 부족 족장들의 힘이 대단히 강력했는데 그 아버지의 가문이 힘 있는 가문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 역사들을 보십시오. 외부적으로 참 뛰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옳지 않았어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중심이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그를 버리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에 가가지고 이세의 큰아들을 보니까 사울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또 그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 외모도는 누구보다 뛰어난 자격을 갖췄으니까. 여건적으로, 외부적으로, 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틀림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울이 중심이 옳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요. 그 당시에 외부적인 여건이 뛰어난 그를 칭송하고 따랐듯이 똑같은 일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중심을 보기보다. 교회 내에도요. 일꾼 세울 때, 사람 판단할 때,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을 고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자, 그 사울이 어떻게 해서 버림받게 되었는가가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옵니다. 자, 13장에 나온 내용도 자세히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단했다고요. 뭐냐면 뭐죠?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군대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강한 활약을 가진 그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6.25 상태와 비슷할 만큼 그렇게 활약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주일을 버텼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일주일 동안 버텼어요. 그거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안 오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냈거든요. 간단한 얘기 같죠.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날 리더들 중에 사울이 입장에 처했다면 사울처럼 일주일 견디지도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 안 하세요? 오늘 목회자 중에 저를 포함해서 사울의 입장에 섰다고 했을 때, 그 상황 닥쳤을 때, 일주일 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한편은 대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간단한 얘기 같죠? 근데 그 배후에 뭘 말하냐면 사람 두려움을 말해요. 근데 오늘날은 그거보다 훨씬 그 부분이 팽배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야, 그 정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되냐? 이게 중심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심의 문제예요. 이게 달라요. 누구하고 대조해 보면 다르냐면요. 바로 이어서 세워진 다윗과 대조해 보면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울이 미움을 사서 뭐죠?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준 블레셋 족장 중에 한 명이 잘 받아줬는데 그 족장이 다윗을 신임해 가지고 블레셋과 사울이 싸우는데 그 족장 중에 한 명이 다윗 군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족장들이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소문을 이미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소문이 팽배할 만큼 그 강력한 장수고 주변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무리 따른다 그러지만 가가지고 배신해 버리면 양면 작전 펴버리면 자기 담을 이 사람 어떻게 데리고 나가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집에 왔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전쟁에 나가면 주로 이제 여자들과 애들을 놔두고 그들이 이제 가축이랑 돌보고 일부 병사 있을지 모르지만 돌보고 그리고 이제 끌고 나간 거잖아요. 병사들 남자들. 그런데 와 보니까 다른 적들이 와가지고요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가축 다 뺏어가 버리고 뭐 이렇게 막사 다 불태웠겠죠. 식구들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노예로. 그랬더니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부하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돌을 들어서 자기 따르던 다윗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앞뒤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고 안 갈참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사울 대단했어요. 사실 우리 오늘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 군사력의 차이가 매우 커요. 그 군사력으로 매우 엄청난 열세 가운데 일주일을 버틴 거예요. 대체로. 열세 가운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보다는 도래요. 왜냐면 지금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잖아요. 거기다 식구들 다 잡혀갔잖아요. 훨씬 더 다급하죠. 근데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았어요.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가 생각 하나님 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좀 제가 속된 말에 죄송합니다. 개망난이다 그 얘기 안 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 그럼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사울처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한편으로는 뛰어난 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세히 내용을 보세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15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어느 민족의 죄가 하늘에 닿으면 다른 민족을 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 민족을 쳐서 다른 민족을 들어 그 민족을 쳐서 그래서 아말렉의 죄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그랬다고 뭐 누구 죽인다 이거 바로 살인죄고요. 그건 전혀 잘못된 거. 그건 마귀에게 미혹된 거지. 하나님께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13장에서 버리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온전히 버리셔서 돌이킬 의도가 없었으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차라리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무 말씀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제 뭐지? 그가 이제 뭐 정신적으로 거의 미쳐가고 막 그러죠.
그때는 신재판자 찾아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느 수단으로도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죠? 말씀하셨던 얘기는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바로 순종하면 13장에 나오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명령 자체가, 안 그런 명령 안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 다 죽였어요. 누구만 남겼어요? 왕만 남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 백성들 앞에 상대방 적장의 목을 밟는 게, 밟아 죽이는 게 그들의 일단 승전의 어떤 그 뭐죠? 표시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죽이되 좋은 것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요, 99.99% 짐승으로 따지면 순종한 거죠. 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뭐좀 과장돼 그런 건데, 사람으로 따지면 예, 99.99%. 왜냐하면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짐승으로 따져도 뭐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이 불순종하여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서 밤새도록 울거든요. 그 다음날 사울을 직면하러 가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고 그래야, 불순종했다고 그래요? 순종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했다고 순종했다고 그래요? 불순종했다고 그래요. 이 차이예요. 그럼 왜 사울은 순종했다고 그러느냐? 순종해서 그 많이 순종했거든요. 아까 말한. 근데 왜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했다고 그러느냐? 그게 선별적인 순종이었어요. 선별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혼동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다 떠나는데 롯을 데려갔잖아요. 그 부분은 불순종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그래요, 안 순종했다고 그래요? 순종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일부만 남기고 다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 같은데, 왜 뭐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그러시고 왜 사울은 불순종했다고 그러시냐? 하나님은 차별대우 하시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격이 달라요. 사울은요, 여기 보셨지만 사무엘이 갔을 때 길갈로 먼저 갔나요? 거기 갔더니 거기다 뭐를 세워놨었죠? 예?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기념비를. 자기 개인적인 야망이 전혀 내려있지 않아요. 안 내려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직면해서 그럼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정당화시키는 거죠. 아, 이거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이 사슬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붙잡으니까 찢어지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뭐라고 그래요? 나와 같이 가달라는 거죠.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뒷받침하고 있던 사람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걸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다면 내가 정권 유지하는데 힘드니 당신이 가달라고 말이죠. 마치 같이 안 갔으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얘기 한편은요. 보세요. 뭐가 차이인 줄 아십니까? 중심이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 갔는데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 불순종의 대가는 나중에 톡톡이 치르죠. 그러나 그 행위는 순종이었어요. 차이를 보세요. 사울은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문제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실 때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친밀한 사귐의 본질, 고대로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경우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과 자기 목적이 전혀 안 내려진 상태에서 자기 목적과 개인적인 야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기 유익이 되는 만큼은 순종하고 자기에게 대가 지불이나 희생이 요구되는 것은 적당히 넘어가는, 이거는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이건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즉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전적인 순종을 추구해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온전함과 관련된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 자라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은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또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님 추구하면 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를 빚어가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린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데 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요? 할례 안 받았다고. 아니 할례 안 받은 게 그때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할례 안 받았어요. 버렸으면 아니 뭐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오신대요. 찾아오실 때마다 할례 안 받은 상태였는데. 무슨 말 이해 안 되세요? 아니 그 전부터 너 할례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그렇게 심각한 죄면 아니 모세에게 뭐 때문에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실컷 찾아오셔놓고 이제 가는데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가 바로 이제 할례를 주면서 당신은 피의 남자라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그분의 스케줄을 따라 다루세요.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꺼번에 빚으신다면 절대 못 살아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때 3년 연속 뭐죠?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주일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사울 때에 저질러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올바로 잡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저질러진 죄가 지금 저질러졌습니까? 오래전에 저질러졌어요. 그동안 다 그게 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셨느냐? 그때 그걸 다루시기 원하신 거예요. 이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추구하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갔어요. 빚어갔어요. 그때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이제 여기에 선별적인 순종이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 또 하게 하시죠. 근데 또 미끄러지고 또 하는데 미끄러지고 이게 반복되지면 하나님 더 이상 나중에 말씀 안 하세요. 자라기를 중단하는 거죠. 그럼 불순종의 죄부터 회개하고 전적으로 다시 순종하기를 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에 이르는,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 보셨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온전함에 이르는 그것은 완벽함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니까요. 성숙함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빚어 가시고 사용하기 원하.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이 명확하게 성경 구절로 보시지만 그럴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야 돼요. 온전한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는 같은 맥락에. 이해되세요? 아멘.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영역들 쭉 나열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만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영역들이 있겠죠.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영역들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성경 구절과 함께. 그래서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기수 목사님도 예를 들면 이건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잘 알려진 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빚어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뭐지? 말씀도 뭘 전할지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치유도 나타나게 하시고 뭐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만 어떤 사람 혹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혹이 팍팍 떨어지더니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뭐 그런 일도 눈앞에서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에도 깜깜하고 주일날 다가오는데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깜깜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역사도 완전히 멈춰지고 그랬더니 성도들도 그냥 신앙생활에 옛날에 어떤 몇 가지 종교의식 하더라도 자꾸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이 뭔지는 알았는데 옛날처럼 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시골이라 통했을지 모르지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한 것뭘 전해야 할지 선명히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집 읽는 게 쉽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일 위에 있다가 한참 제일 말에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죽 쓰고 나오면 성도들이 말하기 전에 목회자 자신 더잘 알거든요. 정말 죽을 지경이죠. 이러고 나면 이런 일이 몇주 반복되니까 뭐지? 또 토요일이 됐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더래요. 내일 주일인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다가오는데 정말 죽을 지경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러시더랬잖아요. 너와 너희 교회에 거짓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본고는 80km인데 고속도로 100km 가다 경찰에 잡히면 나 180km 달렸는데요. 거짓말 이런 거 요만한데 요만하다고 과장한 것들 요 부분들을 보이시더래. 뭐할 만한 줄 아세요? 정직성 다루시는 거죠. 우리 말 너무 함부로 한 게 정말 많거든요. 과장, 왜곡, 부분적인 진실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시킨 것 정말 많거든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상대방 앞에서는 정말 뭐 땅에 발이 한다는 만큼 칭찬할 것 뒤에 가서 욕하고 과도한 칭찬 다 죄거든요. 정직하지 않은. 근데 이기수 목사님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정직한 분이죠. 근데 그런 게 너무나 팽팽한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분만이.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이냐고요. 오래전에 왔잖아요. 근데 지금 특별히 과거에 함께 하실 때는 그러면 이게 없어서 함께 했냐고요. 똑같이 있었는데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 사람 이걸 다루신 거죠. 이와 같이 똑같아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세요. 빚어가시는데 그분의 때에 빚어가세요. 그분의 때. 근데 우리가 그분을 구해야 이게 빚어가시는 게 보여요. 근데 그분을 찾고 구하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이렇게 이 영역들에서 그 외의 영역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추구하는 이게 이제 신앙의 아까 본질에 아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을 나눴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서는 게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빚어가세요. 그렇게 해도 우리 다루어져요. 우리가 빚어져요. 우리의 삶.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말하는데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되면 화석화된 신앙 되는 거예요. 화석화된 신앙. 그건 심각한 거죠. 제가 한번은 미국에 이렇게 프린스턴 이제 학교 갈 땐가 차 가지고 미국 향단에 가는데 가는 길에 그 화석을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지나는 길에 거기 들렀는데 클로스 돼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구에 몇 개 이제 화석들이 있는 것만 보고 왔는데 보니까요 진짜 나무더만요. 나무예요. 완전 나무예요. 모든 게 겉껍데기 이렇게 딱 잘라놨는데 뭐 나이테 다 나무인데 만져보니까 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대로 돌이 된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이제 본보기로 그 박물관 입구에 있더라고요. 영락없는 나무예요. 완전한 나무예요. 근데 돌이에요. 굳어가. 이제 이게 화석화된 신앙인 거죠. 생명은 이런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수예요. 주님,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근데 우리 편에서는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순종으로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으로 순종을 추구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삶을 통해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져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뭘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그다음에 떠나면 나타나는 증표들 등등을 쭉 살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떠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은 하나님 떠나는 건데,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하지 않는 것부터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잘 내용은 다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미세한 행동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약성경입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구약구약만 하니까. 왜냐하면 신약성경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는 과정이 별로 안 기록돼 있어요. 왜안 기록돼 있냐면요, 성경 처음 기록된 것과 성경 마지막 기록된 것이 불과 역사가 몇년안 돼요. 많아요, 5, 60년. 근데 구약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저들이 그럼 하나님 징계 어떻게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회복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신약 성경 처음 기록된 것과 마지막 기록된 차이가 몇년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기록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을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요,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한국에 그런 교회 드물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훌륭한 교회였는데 어디서 떠났느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거르겠다, 임재를 거두시겠다 그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버리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신명기 30장에 보면 마음을 돌이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을 돌이켜 그러면 순종치 않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기 나열하는데요. 불순종이 있게 되고 불신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돼. 요 부분을 잘 다룬 책이요. 하나님과 신사람 만남에 거기에 보면 전체를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에 자기 자신 형식적인 신앙, 전통적인 신앙, 성경 공부 등이 있는데 성경 공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죠? 성경 공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아 그 가운데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친밀한 상임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 건데 그 삶은 전혀 추구하지 않고 그 삶에 떠나 있으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남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는 영적 우월감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지식이 우상이 된 거죠. 우상이 된 거죠. 형식적인 신앙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되죠? 여기 형식적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이 되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가 이러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도 다 이 삶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 삶에서 떠나 있으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 성수지를 포함해서 요거 잘한다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확하게 요게 우상이 된 거죠. 요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대체해버린 거죠. 이게 가짜죠. 이게 우상이에요. 쓸모없는 터진 웅덩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와 함께 있기 위해 그분을 추구해 나오는 건데 그러한 예배 핵심은 사라진 채 종교적인 의식만 하고 가면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복 줄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이거 형식 예배 이거요 종교적인 어떤 헌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형식적인 예배예요. 정성은 뛰어날지 몰라도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게 우상이 된 거죠. 이렇게 뭐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떠난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죠. 여기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오늘날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징계의 목적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뭐 하도록 징계하세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이제 징계만 해도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정말 이렇게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나 여기 나온 대로 아까 지금 표현한 대로 형식적인 예배나 뭐 이렇게 그 전통적인 신앙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걸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사업만 잘 되면 복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식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가면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신실한 만남의 책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잘 모아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시면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 이러한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가득한가를 금방 볼 수 있어요. 징계와 심판 얼마나 가득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은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요. 구약 성경인데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가장 잘 표현한 거거든요. 가장 먼저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비춰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선명히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부흥의 출발점이고 회개의 출발점이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소홀량을 딱 보이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게 선명히 보여지면서 그 앞에 비춰진 제 모습이 선명히 보여진 거거든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중심에도 회개가 되고 뭐죠? 교회를 성장시키는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졌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는 거죠. 이게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 이제 악한 길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떠난 자기 중심의 삶의 태도들, 자세들, 방법들 다 보여지죠. 그럼 그때그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약한 게 떠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핵심이고요. 그렇게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어떨 때. 그러면서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지고 우리 삶 속에 이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죠. 위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말은 회복시키겠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다룰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 책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점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죠. 내용은 쉬운데 이제 주님 그렇게 따라가는 거는 네,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입니다. 집중력 주님을 찾는 가운데. 네. 아, 여기 기도 세 개의 네 가지 조건적 기도하고는 그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길이 보여지고 내가 떠난 모습이 보여지면 하나님 집중적으로 도움을 구해서 그 도와달라 기도하는 그 부분 당연히 포함된다고 믿고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다 더 그 문맥적으로 보면 기도하고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기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해서 주 앞에 서는 기도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그 역대 7장이 역대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면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찾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주변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핵심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근데 중보기도라고 부를 필요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선지자의 기도라고. 왜냐 그 사실 기도예요. 그냥 기도인데 오늘날 기도하면 너무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라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선지자의 기도라고 책으로 정리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의중 발견하고 특별히 그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하고는 그 가장 먼저는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2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빚어지고 세워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한 핵심이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기도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공부하다 성질난 부분 있어도 얘기하시고.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얼마나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건데, 저들이 안 돌아왔는데 어떻게 죽어서 안 돌아갔는데,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국가적인 것도 있거든요. 이러면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교회적인 것도 단체적인 것도 있다고요. 근데 그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기 쭉 나눈 것처럼 심판과 징계하시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제 구약책 같은 피를 내리지 않으시고 등등 이렇게 심판이 옵니다. 또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고 등등. 근데 더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더 강한 심판이 오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하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물론 그런 과정에 죽는 사람들이야 못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개별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면도 돼요. 그때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그래서 솔로몬의 그 아까 말한 역대 6장의 기도가 그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로 포로 잡혀가 있을 때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이를 기억하고 이쪽을 향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요약해 놓은 게 직장 14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전체를 본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회복시키겠다.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아 죽으면 돌이킬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돌이켜야죠. 근데 이것은 개별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단체적인 것도 됩니다. 단체적인 것도 됩니다.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가보면 에베소 교회나 거기 교회들 가보면 대개 터키에 있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관광지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관광지는 돼 있을지 몰라도 그 교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돌이키지 않은 거죠. 돌이키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예를 들면 권위자가 말하는 부분이 상충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이건 권위의 문제거든요. 권위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린 건 이렇습니다. 관점의 문제하고 권위의 문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럼 교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냥 편하게 교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적용을 하세요. 뭐 회사든 적용하시면 되니까. 남편에게 적용하시든지. 권위의 문제를 말하면, 이면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안 맞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냐. 그런데 그때 이게 관점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요, 권위에 자기 관점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하고 리더가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많은 경우에요. 리더들이 훨씬 많이 봐요. 많은 경우에. 모든 리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올바른 리더는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게 리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못 봐서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면 내가 보기엔 이래. 그러면 자기가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외에는 안 따라요. 그거는 자기가 리더란 얘기예요. 그건 완전한 교만인 거죠. 그 어디 가도 적응 못해요. 왜?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건 정말 중심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관점의 차이는 그 권위의 문제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한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가장 무너져 있는 중에 하나거든요. 이 권위의 문제가 한국에는. 국가적인 권위도 그렇고 사회적인 권위도 그렇고 이게 아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조상대대로. 그러니까 이제 반역 이런 게 너무 강합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면 자기 관점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올바로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라면 리더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지도를. 관점의 문제라면. 근데 문제는 리더가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을 경우에 말하는 아까 말한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가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일 경우에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둘은 다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다른 거와 관점은 다르다니까요. 이 경우에는 리더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예수님이고 그 위에 있는 권위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도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의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질서 아래 있지 않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매우 강조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만큼 질서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면 이제 지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런 건 내세우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아무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관점의 문제일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문제는 하나님 왜 말씀의 문제일 경우에는 더 큰 권위가 있으니까 더 큰 권위의 말을 들어야죠. 군대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참모총장부터 쭉 해서 이제 날아서 내려와서 명령이 대대장 내려왔는데 중대장이 야 대대장 말 맞았지만 내 말 들어. 그래서 중대장 말 들으면 반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이 많냐면 이제 아내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서 그거를 누구의 핑계를 대냐면 남편의 핑계를 대는데요.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 뭐가 똑같냐면 남편이 중대장인데 대통령부터 내려놓은 명령을 안 듣고 중대장이 내 말 들어 그러는데 초대장이 중대장 핑계대고 중대장 따라가면요. 그 반역감입니다. 그 죄가 클 경우에는요.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질서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대처하셔야 돼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원칙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친 분도 있어요. 리더가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게 행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해라. 너는 그러면 리더의 책임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복하라. 부모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란 말이 들었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전혀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인도해 가는데,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 주님의 권위 아래 전혀 있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는 반대되게 하는 그 남편의 순종에 간다면요, 그거는 그 집 심각해요. 살으려면 남편이 올바로 돌아오도록 잘 도와야겠죠. 살려면, 그 가정 살려면.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까 말한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을, 관점을 권위운으로 해가면서 그런 사람도 적지 않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게 행하는 건데도 질서 내세워가지고 용납하고 자기가 주님의 질서 아래 서지 않는 것을 오히려 그 질서를 얘기해서 이렇게 회피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면 우리 좀 기도하려고요. 조금이라도 같이 한 가지만 더 진정하시지. 네, 몇 페이지요? 261페이지 두의 다섯 번째. 아, 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심판 같이 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신실하심은 반대 개념이 아닐지 모르지만 두 개가 같이 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은혜와 심판도 사실은 반대 개념만은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내용이죠. 네, 우리 반주 앞으로 나오실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집에서도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빚어가시고 다뤄가신 부분들, 또 내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좀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주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좀 구하면서 이렇게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케해 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주님의 길을 배워가며 주님을 찾을 때
또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또 주님이 우리 삶의 다루어가심을 깨닫고 삶을 조정하여 주님께 순종함을 나음으로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함에 이르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포도나무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하나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단원인데요. 이렇게 할 거 아세요? 다음 주에는 7단원 여기 이 1과부터 5과까지를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을 찾는 삶 요 책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제 보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 4장. 그러니까 이 책 7단원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 4장을 같이 공부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그러니까는 바로 8단원 안 가고요. 7단원을 한 주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이 책은 다 하니까 뭐하고 이 책 5장부터 여기 찾는 수단은 빼놓고라도 그 이 책 마지막까지 특별히 5장에서 9장까지인데 그 외에 뒤에 그 뭐죠 요소들과 열매까지 요 책 가지고 공부하시고 주님 찾고 그 다음에 모이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네? 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 7단원 1과부터 마지막 과까지 하십니다. 정상대로. 그리고 하나 더 이 하나님을 찾는 삶 4장을 하십니다. 다음 주에 4장 4 챕터 4 오케이 4장 네 4장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은 중요해서 한 주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은 이제 이미 다음 주 할 거잖아요, 그죠? 하니까 이 책은 마쳤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책, 이 책이 이제 5장부터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말의 의미 이렇게 나오는데 5장부터 그게 어디까지 있냐면 5장부터 209장까지 5장이네요. 5장부터 9장까지 231조까지 5장이라 뭐 하루에 한 장씩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요게 주된 그건데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10장부터 하나님 찾는 수단입니다. 10장, 11장, 12장. 이걸 하면 좋을 텐데 이건 안 하시면 요걸 놔두고 5장부터 9장까지가 주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 그 다음에 하나님 찾는 열매 그래서 13장부터 끝까지 나머지 또 세 장이 있습니다. 두껍진 않은데요. 그렇게 해오시는 겁니다. 정리가 됐나요? 또 헷갈려요?
네? 뭐요? 크게 해보세요. 아, 일단 다음 주 이렇게 하고, 아,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니까. 네, 다음 주 제가 잊어먹더라도 5장부터 9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5장인데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분들은 13장부터 끝 15장인가요? 16장인가요? 맨 끝장이 몇 장이야? 14장이네요. 그러니까 예, 13, 14. 그러니까 5장부터 9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3, 14두 장을 더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도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